뭐하려고? 이 맥도날드에서 월드컵 특수를 노린 것 같은 버거가 나와서 갖고 왔지. 내 피셜 하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. 오늘 뭐야? 페퍼로니 피자 먹어요. 뭐 그거 하나 나온 거야? 뭐 겨우 이거 한 개만 만들었겠어. 이거 하고. 됐고 힌트 주지 말고 바로 말해. 뭐야? 페퍼로니 메가 피자 버거. 너 이거 어제 나온 거 아니야? 무슨 기낸디? 듣고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마. 얼마야? 안 들을 거면 물어보지 말든가. 그냥 페퍼로니는 단품 6,700원, 메가는 9,200원. 특징이 뭐야? 이 축구공 모양 번에다가 피자 소스에 페퍼로니 들었대야. 만듦새는 어때? 이 축구공 개뿔 거북이 등짝처럼 생겼고 기본 페퍼로니가 정량이 288g인데 요거는 재본 있게 252g 밖에 안 되고, 아니 메가는 진짜 등짝처럼 생겼고 357g 나와야 되는데 재본 있게는 315g 나오네. 이런. 뭐 그래? 먹어봐. 생긴 건 요래요. 맛은 어때? 기본부터. 빅맵 맛에다가 페퍼로니랑 피자 소스 추가했네. 메가는? 메가는 패티가 많아갖고 너무 짜. 맵진 않아? 매운맛은 아예 없어. 페퍼로니 맛은 잘 느껴져? 따로 먹으면 잘 느껴지는데 이게 향 자체가 약해가지고 패티 맛에 눌리는데? 야, 이거랑 비교해봐. 이건 5월에 노브랜드 버거에서 나온 4,600원짜리 페퍼로니 버거인데 특징은? 아, 됐고 쓸데없이 랩하지 말고 비교해서 먹어봐. 이젠 랩할려도 끝내? 맥날이랑 노브랜드 어떤 게 더 나아? 노브랜드 건 매콤한 맛도 있고 페퍼로니도 맛있거든? 근데 빵이랑 패티는 맥날이 낫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뭐 페퍼로니 피자 맛도 나고 좋긴 하거든? 근데 이 맛을 먹으면 페퍼로니 피자를 먹지.